안녕하세요. SA 비결 시청자 여러분. 모델 겸 방송인 김세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니는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고 모델 화보 촬영이 있고요. 아시아 모델 협회에서 이사진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 복싱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네,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제가 오늘 화보 촬영도 있지만 회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고요. 피부 표현은 좀 매트하게 표현을 하고 제가 쌍꺼풀이 없는 눈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으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아, 네, 오늘 모습 너무 만족스럽고요. 근데 제가 오늘 늦게까지 스케줄이 있어서 메이크업이 잘 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서 오후가 지나면 파운데이션이 많이 밀려서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이고 뭉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라텍스 스펀지에 미스트를 뿌려서 살살 닦아낸 후에 파운데이션을 다시 발라서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밀착시키면 오전에 다시 화장을 한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걸 잡아줄 수 있어요. 아, 네, 오늘은 모델 김세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 촬영인데요. 네, 오늘 준비된 화보 촬영은 섹시한 모습과 여성스러운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보 촬영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네, 모델 데뷔는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네, 원래 모델이셨던 어머니랑 디자인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 친언니도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해서 같이 용돈도 벌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친언니랑 같이 모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일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것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모델 김나라입니다. 저 오늘 세라가 화보 촬영한다 그래서 놀러 왔어요. 솔직히 저보다 키도 크고 너무 몸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모델 대회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뭐 심심하면은 미인대회 나와가지고 막 1등하고 상금 받아오고 이래서 저는 되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좀 다리가 예쁜 편이어서 미니 드레스를 좀 선호하고요. 좀 답답한 거를 싫어해서 브이넥이나 탑업피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여자라고 하면 블랙 미니 드레스가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계통이나 아니면 이제 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밝은 컬러의 톤으로 해서 좀 상반되게 매칭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과 오후에 스케줄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낮에 촬영을 하고 아니면 점심 약속이 있다거나 저녁에 파티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룩이 필요한데 옷을 막 가지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룩으로 두 가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뷰티 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시안 모델 옆에 회의하고 있어요. 아시안 모델 옆에는 네, 한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사업이나 문화 사업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협회인데요. 패션쇼나 연출 기획도 하고 있고, 이제 미스 에코 코리아라고 미인 대회를 통해서 후배 양성하는 네,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지금 미스 에코단으로 해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회의하시는 거 아, 네, 지금 회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올해 미스 에코 선발 대회를 해서 이제 거기 참가하는 모델분들과 봉사를 하는 그런 일정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아시안 모델 협회 미스 에코 수상자로 지금 소속 모델이고요. 지금 운영위원회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후배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선발 대회를 통해서 후배 양성을 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모델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모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를 토대로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또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보고. 아, 네. 저는 수시로 물 대신 탄산수를 마시고 있는데요. 탄산수는 지방과 나트륨이 없고 칼로리가 0칼로리래요. 그래서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수시로 이제 물처럼 마실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요즘 연예인 세안법이나 탄산수 화장품이 유행하는 것처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수시로 챙겨서 마시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탄산수를 미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탄산수하고 물을 섞어서 미스트로 만들어서 수시로 건조할 때마다 뿌리면 수분이 보충이 되고 피부 트러블이 많이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저처럼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탄산수랑 미스트를 만들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적고 약간 순해서 트러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미인 대회 넘버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 네, 저는 모델과 방송 일을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이제 저희 모델로서의 꿈이고요. 제가 모델 협회 봉사활동뿐만 아니고 한국 재능기부 봉사단에서 독도 캠페인이나 키다리 봉사단에서 자선 활동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복싱 체육관인데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요즘 복싱을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네, 복싱 체육관에 오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복싱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줄넘기로 스트레칭도 하고 복싱 스텝도 배우고 이제 코치님이랑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원투펀치, 미트치기 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싱을 한 다음에 놀라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유산소를 위한 헬스도 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성격이 너무 활발한데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저의 절친 언니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 언니가 복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너랑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복싱체육관에 오게 됐는데 정말로 성격이 너무 잘 맞고 지루하지 않고 너무 신이 나서 지금 계속 복싱을 배우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복싱의 매력은 운동을 하러 온다는 그런 강박증 없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놀이처럼 즐길 수 있어서 정신적에도 너무 좋고요. 복싱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자들이 운동을 해도 절대 다치지도 않고 S라인을 만드는 데 너무 효과적인 운동이어서
지루하지 않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보통 여자들이 S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하기 싫은 운동도 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 복싱 같은 경우는 정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되게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복싱은 정말 그런 점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S라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옆구리 군살 없애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줄넘기 스트레칭인데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서고 줄넘기도 자기 팔의 높이에 맞춰서 위로 향해 하늘을 향해서 탑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이 자세를 10회 3세트를 반복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하루에 3세트씩만 따라 하시면 옆구리 군살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드레싱 소스를 뿌린 샐러드인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할 때는 이 샐러드를 먹으면 힘도 나고 건강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블루베리를 되게 좋아하시는가요? 네, 저는 블루베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세계 10대 푸드라고도 하고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도 불릴 만큼 정말 건강에 좋잖아요.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 성인병 예방이나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네, 간식으로는 다이어트를 할 때 단 게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베리너츠나 아몬드를 주로 먹어요. 그럼 식감도 있고 이제 배가 고프지 않도록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S란 섹시입니다. 저는 외적으로도 섹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더 섹시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일을 할 때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섹시하다고들 하잖아요. 일과 모델 활동 그리고 공사 활동 저의 이런 프로페셔널함과 그런 열정이 저를 섹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섹시하고 건강한 활동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여기 현장은 키다리 봉사단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단체인데 오늘과 일반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유기견 캠페인을 왔어요. 저희 이제 강아지들 같이 산책도 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많은 들어가세요. 유기견 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